안녕하세요. 고용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포카의 저자 신현주 박사님과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은 교육학, 인지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이 밝혀낸 이론을 통해 공부를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천 명의 학생 및 직장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축적된 실전적 노하우가 함께 잘 녹여져 있습니다. 음, 공부의 본질에 그 어떤 책보다 가깝게 다가섰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기억은 무엇이며, 어떻게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목표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할수 있을까?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해야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메타 인지가 무엇이고 공부에 왜 중요한가? 독서가 왜 필요하고 그 효용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인가? 완벽한 공부법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공부 지침서입니다. 저는 완벽한 공부법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동기에 대해서 예. 이제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예. 대해서 내적 얘기했죠? 동기, 외적 동기 이제 얘기해 보고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동기가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한발더 나가서 얘기 드린 거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따지기 전에 어, 일단 그걸 말할 때 내, 외적도, 내적 동기가 중요하고 외적 동기보다는 근데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동기의 유무다 유무. 동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바뀔 확률은 높지만 없는데 생길기는 쉽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일단 동기를 그래서 생각해 거, 보니까 네. 저희 완공 책에 대해 서평을 쓰는 걸 봤을 때야 네. 이거는 공부법 책인 줄 알았는데 네.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네. 아니, 또 제가 스스로 얘기해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 진짜 그런 분이 되게 아, 많아요 제, 제가 얘기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건 이, 내가 좀 힘들다 에이. 인생책이다 <laughs> 아이고 얼굴 빨개어 인생책 라이프북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저희 이제 신박살며저가 힘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지도 실제로 공부법을 보면은 실제로 테크닉 전그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음.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그 빨간 펜을 뭐 파란 펜 이런 거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 가짐이 그렇죠. 깔려야 네. 되고 그 다음에 테크닉이죠. 마음 가짐이 그렇죠.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 가짐이 없는데 테크닉만 배운 애들이 우리 그 백만 입시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바보 됐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 깨우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음. 아 다음에 어 지난주에 이좀 일주일 늦게 말씀드는데 이제 저희가 이북으로 완벽한 공급법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 이제 리디북스에 먼저 풀리고 그 리디북스가 이제 프로모션을 갖고 와서 자기네가 열심히 팔아주겠다. 음. 리디북스가 먼저 독점적으로 2 0일을 갖고 와고 그런 게왜 좋냐면은 보통 그런 걸 하려면 돈을 저희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푼도 안 내기로 했습니다. 아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팔아준다는데 네. 그래서 2 0일이 있다가는 모든. 서점에 이제 다 모든 이제 이북 판매처에 다 풀립니다.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어, 어, 풀린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 풀리자마자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 1위. <laughs> 네. 가장 많이 읽어야죠. <laughs> 국가 경쟁력 올라가려면. 네. <laughs> 이상한 책 많이 있는데. 예. 또 저희는 진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아, 해외식이 될것 같습니다. 어 벌써 해외 배송으로 사서 읽으신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예. 참 거구나. 그런 분들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이게 쉽지 않고. 저도 해외에서 책살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냥 네. 아 내가 어저께 못 쓸라다 말았더라. 아, 그러니까 어저께 저한테 고작가님한테도 왔나? 다 왔을 거예요. 인, 아, 왔는데 아, 고작가님한테도 같이 보냈구나. 그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제. 아, 네, 그 아주머니가 어, 어머님이 실리콘밸리에 사시는 어머님인데. 그렇죠. 하, 맞아 그, 맞아 그, 맞아. 기억난다. 그 진짜 이 책을 일찍 보거나 신 박사님을 만났으면 왠지 대학원이 다니신 분이었는데. 포기하셨죠. 예, 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 책이 나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신 박사님의 후배처럼. 그러니까. 3일만 해볼 걸. 그러니까. 하, 그러면서 내그 진짜 그다거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고 방식, 성장형 사고 방식. 저희 책을 읽었으니까 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부터 다시 도전하겠다고. 인생 후반전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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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하고 계시, 에, 에. 계시다고. 어. 후반전도 아니2쿼터2쿼터 2쿼터. 이제 3쿼터4쿼터 연장전까지 있고 길어요. 어. 그다음에 1차전 있고 2차전 있고 3차전 있고 다음 시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깁니다. 그러니까 음. 인생. 그니까 멀리 보시고 너무 좁아 좁아 하실 필요 없고 항상 무조건 제대로 열심히 하면은 언젠간 터진다는 건 인생의 진리예요, 진짜. 어, 뭐 뭐가 터질지 몰라. 금전적으로 터질 수도 있고 명예로 터질 수도 있고 뭐뭐 뭐 직접 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이 터질 수도 있고 뭐로 터질지 모르는데 뭐 그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제대로 꾸준히 하면은 무조건 터진다요. 그건 그렇지. 인생 진리의 진리. 음, 예. 맞습니다. 종교인들은 이제 저는 종교는 없지 만 이런 걸 신의 섭리라 그러고. 어? 진짜 <laughs> 신박사? 예. 예, 예 신박사. 예. <laughs> 전 근데 그 귀신 신자라서 그렇게 또 하면 안되는그또 종교인들 분들이 귀신 잡신. 그그 그, 근데 납신자예 사실. 그러면서,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제대로 꾸준히 하면은 그거는 의견이 아니라 오피니언이 아니라 팩트다 팩트. 그렇죠. 예, 그게 많은 팩트. 또 그냥 뭐 인생 오래 사신 분들 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지만또 예. 그런 사회 과학적 그 이론들도 다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음. 어,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예.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동기 동기 파트 예, 두 번째 이후, 예. 두 번째 강연 쪽 고장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기부여가 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내적 동기 외적 동기 했고 그 네.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네. 어 이게 이거를 잃어버리면 동기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동기부여? 음, 메타동기. 어, 어, 메타동기? 네. 그렇지. 이게 뭐냐 했더니 그게 이제 자율성. 어... 나왔습니다. 근데 실험이 있는데 대가도 박사라는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렇게그뭐 우리 보통 이렇게 뭐 뭐죠? 한 번도 안 해봤긴 했는데 전신 쫙 스캔 뜨는 거? 아 MRI. 뭐 그런 네, 거. 네. 그런 거할때 이제 그 게임을 하나 보여줘요. 음. 보여주는데 게임이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일부터 구까지 숫자가 나올 거야. 그것이 오보다 큰애 장냐 맞추는 게임이에요. 맞추는 거 게임 하, 하면서 뇌를 촬영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생각해보 별거 아닌 게임이어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사람들 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음. 심지어 그 실험이 끝났는데 나이 게임 가서 하고 싶다고 음. 어? 갖고 가고 싶다고 해서 이걸 막줄 수는 없다 러니까 아니 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있어 했어요. 음. 즉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음. 그래서 딱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이, 이거를 선, 이 게임을 할때 선조체라는 부분이 불이 음, 켜졌어요. 음. 선조체는 뭐냐면 그 전두엽에서 지시한 거를 음. 기저핵까지 보내는 겁니다. 음. 이 기저핵이 있으면 기저핵이 또 습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행동에 끔 만드는데 선조체가 되게 중추적인 역할하는 을 거예요. 음.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우리 책에서는 앞 부분에 갑자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 음. 나와요. 음. 이 사람들은, 어,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정, 뭐, 어떤 삶의 정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 이 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음. 봤더니, 이 선조체가 망가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순간로 선조체가 망가지면, 예, 동기부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이제 이거는 이제 뇌쪽으로. 병... 뇌으로다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예. 뇌기, 우리가 모든 정신장은 네. 여기, 물리 작용이잖아요. 음, 우리 생물 작용이잖아요. 예, 뭐 여담이지만 사회과학이 무서운 게 옛날에는 이런 거 몰라갖고 동기가 뭔가 와리즈 모티베이션 막 이런 거막 그렇죠. 토론하고 그랬는데 어 예. 그거 선조치 망가지면 안 돼. 그렇죠. 내가 뭐 사회학 뭐 심리학 같이 지지해 주니까 <laughs> 예, 이제 더 거네. 이해가 좀된 예. 어, 거죠. 진짜 아, 뉴 필로소피예요. 새로. 그래서, 뉴 새로운 그래서 패러다임이. 우리 책이 뇌과학이 들어가는 네. 네, 겁니다.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새로운 예, 교육학도 뇌과학 같이 봤을 때 혹시 효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음. 뭐 그래서 이제 어 그렇구나 선조체라는 것이 사람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근데 어쩔 때선조체가어 켜지고 어떨 때 선조체가 사라질 수 있는 가를 따로 연구를 한거예요이 사람이 음.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은 그냥 똑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음.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이게 오보다 크냐 정냐를 컴퓨터가 알려준 거예요. 음. 그걸 선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음. 본인 이 선택하지 않은 거죠. 컴퓨터가 선택한 걸 하게 했어요 음. 했더니 어떻게 됐다 선두체가 불이 안 켜져요 음.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 자율성이 상실되니까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동기 유발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자율성 자율성이 이 동기부여 메타 동기부여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뭐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율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말살됐을 때 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고 학습대 무기력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학습대 무기력은 그 실험이 그개 갖다가 한 거였거든요 개를 한쪽은 본인이 선택하면 그 전기충격을 멈출 수가 있고 한쪽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이거를 전기충격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 내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대를 상실한 거거든요. 그 기전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때 학습된 무기력이 온, 거, 온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동기가 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율성이 완전히 상실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동기 부여가 오프, 다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제 책에서는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그 연구한 게 나와요 뭐 이쪽 한쪽은 좀 강압적으로 했고 한쪽 자율성을 줬습니다 했더니 자율성 애들이 훨씬 더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실제로 뒤에 이제 구글 얘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어~ 구글에서 그 현장에 있는 일하는 그 실무자한테 실무자가 하는 일의 권한에 맞게 그 일에 맞게 알맞은 권한을 줬더니 퍼포먼스가 높았다 했더니 주변에서 약간 구글이나 그렇지 해서 어떻게 했다? 제조업을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어, 이 직무와 관련된 권한이겠죠. 거기서 오버해서 주면 안, 오버하면 오히려 뭘 모르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이 막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의 자율성을 키운다고 해서 막 그냥 모든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율성 안 생겨요. 왜냐면 하 걔들은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될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율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결과가 나야지 자율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내가 직접 선택했더니 뭔가가 잘 됐네. 이때 자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확장해 보면 우리가 모든 걸다 하는 건 모...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체계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 실무에 적합한 권한 자율권을 줬을때 사람들의 이 직장에서도 퍼포먼스가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자율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일을 스스로 동기부여 셀프 동기부여를 통해서 할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공부나 어, 일이나 자율성이 보장될 때 거기에 알맞는 자율성이 보장될 때 어, 동기 어떤 동기부여를 낼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고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가 될수있다이는 것이 자율성과 동기부여의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게 좀 개드립인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저희랑 같이 일하는 체인지그라운드 네. 사회적 기업 팀이랑 거기 제가 웅구리 대표랑 어 거의 이제 두 피리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네. 남산 왕돈가스를 먹었어요. 음. 거기 이제 수프가 나와요 먹기 전에. 근 제가 비밀을 찾았네. 내가 이거 책 읽고 또 비밀을 찾았네. 왜냐면은 <laughs> 수프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후추를 뿌려 먹어요. 근데 그 응구리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너 후추 왜 뿌려 먹냐? 이제 물어봤어요. 맛있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을 했어요. 후추 뿌려 먹으면 무슨 맛이 다른데 물어봤어요. 글쎄요, 맛이랑 상관없는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응? 솔직히 정확한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두피디도 후추를 뿌려 먹는데 후추 뿌으면 무슨 맛이 다른 거지 그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후추 뿌려 먹거든요 무슨 맛이 다른지 솔직히 저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맛이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후추 뿌려 먹는다고 네? 근데 그 원인은 알았어요 자율성이었어요 <laughs> 왜? 요리사가 뿌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뿌려먹는 고추. <laughs> 강력한 그러니까 동기부여. 강력한 동기부여.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되게 뿌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느 레스토랑에 가나 언제 수프가 나오나 후추가 있으면 뿌려먹는 거지. <laughs> 나만의 진짜. 요리. 예. 네. 아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전국 분명히 설문조사하면은 음. 비냉보다 물냉을 더 많이 시켜 먹을 거다. 제 장담하는데. 음? 아니 주변에 항상 봐도 물냉이 더 많거든요. 네. 왜? 물냉은 식초랑 겨자랑 내가 넣어서 먹잖아. <laughs> 자율성 아 실제로 이 수필이 있어요 냉면기라는 어... 수필이 있어요 어... 이, 이 냉면에 예찬하는 그 수,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냉면 네. 예찬론이라는 옛날 수필이에요 음, 네. 근데 이 냉면 같은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음식은 다 조리가 돼서 나오는데 <laughs> 먹는 사람이 추가 조리해서 를 먹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끼키가 소스나 뿌리는데 냉면은 식초도 뿌리고 겨자도 뿌리고 때로는 좀 설탕도 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냉면의 육수 맛이 천차만별로 바뀌니까 왜냐면 맵자는 거는 확 맵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그게 그 자율성을 생각해 보니까 그그 대단한 양반이네그 수필가가 왜냐 면 벌써 이 자율성과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laughs> 수필 을그삼4 0년 전에 사회학 실험 이 되기 전에 한 거니까. 아 네. 어, 이게 개드립인데 되게 근거 있는 그럴 듯한. 아 <laughs> 어, 이게 비밀을 찾았다. 왜우린 호출해 려 먹냐? 자율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후추 뿌려먹을 때한 번씩 생각해서 아내 자율적으로 내 의지로 뿌려먹는구나 그래서 맛이 더하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 그러니까 한번 구분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셀프 모티베이션이 돼야 자기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서에 대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만 나중에 안한 이유 중에 뭐냐면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압이 사라질 때 자발 자기 스스로 할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음. 나중에 동기 부여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하기 별로 없거든요. 음. 때문에 자율성을 주되 어릴 때일수록 그 자발성 선택권을 주되 그 선택권은 막 주는 게 아니다. 풀어온다고 방임적 부모는 안 되면 막 풀어온다고 애들이 자율성이 생기지 않아요. 음.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선택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자율감이 생기는 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이 이제 20 6개월 어 보자. 26개월이거든요. 요에 퍼즐에 꽂히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물어봐요. 최하는 무슨 박사? 퍼즐 박사 딱 그래요. 근데 퍼즐을 <laughs>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은 예. 우리는 끝에부터 맞춰 나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한 가운데부터 맞춰 나와요. 그리고 되게 아, 그퍼즐그 그 맞추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조각 아, 그거를 보고 거죠? 맞추는 거고 오. 심지어 그걸 다 외워 버렸어요. 그래서 피스를 점점 많은 걸 사주고 있어요. 막아 막, 빠르네. 예. 이렇게 특출난 부분이 있겠죠. 근데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채야 시장에 가요 퍼즐 줄까 싫어. 어 그러면은 신데렐라 퍼즐 줄까 싫어. 싫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두 개다. 채야 시장에 가요 퍼즐이랑 신데렐라 퍼즐은 뭐할 거야? 그럼 시장에 가요 딱 골라요. 아기 어... 때 아기 때부터 벌써 그러는 거야 그게 네, 맞아요. 동화책도 네. 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거 볼래? 싫어. 저거 볼래? 싫어. 이거 볼래? 싫어. 그럼 세 개를 딱 같이 보내 줘. 그럼 어느 거 볼래? 이거 볼래? 분명히 싫다 그랬는데.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진짜 듣고 보니까 이 자율성의 음. 힘이라는 게 원초적인 거네요, 되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이게 자율가 자율성을 키우는 부모는 아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합니다. 음.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제한해 주되 그러니까 샘플을 보여주는 거구나 선택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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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선택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애들이 성공 을 읽었을 때 분위기가 좋고 되게 좋게 끝났다 그때 자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책을 고를 때에도 어떤 때는뭐 자기가 원해서 하 고를 맞아요. 수도 있죠 근데 막야 아무거나 골라봐 그럼 모르 어릴수록 못 골라요 뭔지 뭐, 자기 고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부모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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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어떠겠니? 그 이유도 설명해주고, 음. 그때가 골라서 같이 분위기 좋게 책을 읽으면 음. 그때 자율감이 생기는 겁니다. 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어, 내가 선택해서 기분이 좋았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을 할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퍼즐 말씀하셨는데, 음. 일단 저는 되게 퍼즐을 어렸을 때도 못했어요. 음. 다 다르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음. 제 딸이 못했습니다. 어. <laughs> 정말 웃긴 게 저희 집은, 저희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저희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세 명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 발효 상태가 어떤애는 빠르고 어떤애는 늦게 응. 다 응. 보여지는 응. 거예요. 응. 근데 정말로 퍼즐은 압도적으로 늦었어요. 응. 그래서 야 애들은 벌써 이제 100피스 하고 있는데 응. 우리 딸은 이제 여덟 개, 열여섯 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 응.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희 딸이 너지는 거 싫어해. 응. <laughs>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거 되게 스트레스 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결화 네가 스트레스 안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면 더 열심히 하던가 막 이렇게 음. 이제 했던 생각 이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야 그래 음. 네가 어 아빠를 닮 만나. 아빠도 어렸을 때 못했었는데 음. 이런 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또 나와서 여담인데 네. 여러분 그 늦고 빠른 게그 인생이 길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절대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능이란 것은 처음에 잘해서 재능이 아니라 음. 처음에 필요한 것과 중간에 필요한 것과 마지막에 필요한 게 달라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걸 따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걸 계속 제대로 꾸준히 할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게 겁니다. 그게 제 하나 이 동기부여랑 연결되는데 네. 동기부여의 핵심 연료가 뭘 쓰고 자율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렸을 때 조금 잘해갖고 그걸 부모님이 그쪽으로 몰아준단 말이에요. 모든 기회를. 근데 알고보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는 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이 찾아준 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찾아준 꿈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예가 저희가 지금 이 가산 디지털지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근처에 제 친구가 치과 의사가 있어요. 음. 얘가 어렸을 때노화도라고 전라도 저 끝에 있는 섬에서 살았거든요. 뱀 잡고 네. 네. 얘가 제가 성욱이 제 베프인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홉 살 때까지 한글을 잘 못했대요. 얘제 친구 중 공부 제일 잘해 치과 의사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여러분 왜냐면은 저는 그막 그 금수저 이런 집안도 아니고. <laughs> 저 자신도 독서를 되게 나이 많이 먹고 했고 박사도 힘겹게 힘겹게 했고 그냥 저는 항상 시... 실패의 나락에 1cm 전까지 가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cm만 더 떨어지면 이제 올라오지 못할 만큼 실어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한 위치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겨우 이겨내고 항상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왔거든요. 요번 책도 그래 내가 진짜 이거 고작간이한테 잘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만큼 잘 안되었고 항상 이게 저는 그 나락에까지 떨어져서 그 고통을 이 저를 강하게 한거예요그 고통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절 만나면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은 되게 더 뭐라그럴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은 저는 그 자신감이 워낙 넘쳐갖고 이게 확고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진짜 저 같은 사람이 잘 없어요. 저 강연을 들어보신면 알겠지만 저는 확신에 찬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넘쳐요, 넘쳐 넘쳐.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그그 그, 그 여러 분야에서 밑바닥을 계속 가봤으니까 그다음에 그 얼마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밑바닥까지 이속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장담을 하는데 이것저것 해갖고 그게 자율성에 남결돼요 여러분이 아 이게 내가 잘하는 분야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서 여러분이 하면은 나, 여러분이 훨씬 더 의미 깊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 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우리 내가 우리 개발실 400몇 명한 사원 열몇명한 열다섯 명 스무 명한테 물어봤어요 더 물어봤어요 더 우리 그기흥사업부에 있는 애들 다 물어보니까 솔직히 삼성 댕기는 행복한 애 행복하는 애두 명밖에 없었어요 5프로도 안행복한거야 삼성 그렇게 피똥싸게 열심히 해서 들어가 놓고 왜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고 태어난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의미부여를 못하는거 거기에다가 그렇죠 제가 말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헬조선 담론하고 연결되고 음.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음. 자율성을 느낄 때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동기부여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는것이거든요 음. 헬조선 담론 중에 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 사회의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간혹 이거에 심취하신 분들이 뭐냐면, 자기의 자율성을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세상이 이런데. 우리는 해조선인데. 사회가 이런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린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예,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문제고 문제 문제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계적 경제 흐름에 따라서 문,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때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대학 시절 훨씬 더 힘들고 저보다 저는 우리 위세대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IMF 세대였거든요. 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IMF 터졌으니까. 음. 아 지금 한 50대이신 분들 얘기 들어 보면은 그때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학교 대충 졸업장만 받으면 이제 기업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는 정반대였어요. 지금은 막 한번 취직하려고 무슨 뭐 취영 박람회 하면 막 정말 의례 자세로 가 가지고 막 상담 듣고 반대였어요. 학교에 앉아 있으면 다 찾아왔습니다. 딱그 담당하신 대기업 분들이 앞부분에 다 서가지고 저희 회사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고 아 이거 대학이 무슨 그뭐 서울대 스카이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대에 따라서 되게 지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맞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고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도 들어야 되고 바꿀 수 무엇인지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꾸 조, 독서라는 얘기가 자기 스스로 레벨업도 있지만 아, 문해력이 있어야 기사를 제대로 읽고 어, 애들 이 정책을 어떻게 하, 하는지 알수 아, 알 있으며 애들이 뻘짓을 뭐 하는지 알수 있지. 토론도 못하는 문해력 갖고 뭘 이해하고 뭘 이해하겠습니까? 댓글 보면은 본문 이해도 못하고 있어. 지금도 그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슨. 투표를 제대로 하고, 무슨, 뭐, 비판을 제대로 하고, 무슨, 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자기의 유, 유용, 그, 유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구조적인 문제를 바꿀 수 위해, 서는 문화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비판을 할수 있고, 그 비판에 애들이, 어,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눈치를 봐서 행동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 박근혜잖아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50%, 유권자 50%가 박근혜를 찍었어요. 근데, 박근혜가 지금 이정도까지 몰랐지만, 과거에 알만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 국가수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 결과는 50% 뽑았다니까요. 토론을 보고, 토론을 들었는데, 토론에 헛소리랑 엄청 많이 하고, 말도 안 하는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토론 끝나고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게 우리 수준인 거죠. 근데, 그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자유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음. 빅터 프랭클이 이런 빅터 빅터 프랭클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음. 외부 자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날씨만 날씨 좀 이게 안 좋거나 더우면 막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옆 옆에, 옆에 음. 사람들한테 자극이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음. 저 제일 싫어 사람입니다. 음. 수준이 떨어져요. 외부 환경이 있을 때 자기 안에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편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음. 받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게 혼자 그냥 혼자 욕하면 상관없는데 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음.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죠.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음. 대신 그 선택의 폭은 구조가 만들어 주겠죠. 그 선택에 영향에 어떤 결과물 결과물의 퍼포먼스의 어떤 크기는 당연히 환경이 만들어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공부 성취자분들은 그 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셀프 모티베이션이 될수 있다는 사실 것이죠. 다시 이 예. 제일 신각한게 뭐냐면은 이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친한 친구가 선생님 이제 뭐 연금 얘기하다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 교사에 물론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특히 패치내는 좋은 교사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영덕공을 듣는 방송을 듣는 우리 패치인들을 제 이제, 이제 팔로워분들은 되게 좋은 교사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우리 강연에도 왔었는데 그 완공 다 읽고 독후감 써서 아이들한테 적용할라고 커리큘럼 만든 선생이. 그런 훌륭한 선생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만해졌는데 의식 수준은 낮을까? 교육의 문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내가 애들을 막 바꿔 보고 싶다. 해서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냐? 아니면은 내가 선생님으로 은퇴하면은 연봉 연금, 연금 4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우선순위야. 설문조사의 공무원이니까 선생님도 약간은 다른 차원의 공무원이지만 선생님도 배제 그게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자율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역량을 펼쳐야 되는 부분에서 역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이 얘기를 또 하나냐면은 옛날에 제가 빅데이터 인문학이라고 엄청 명저가 있어요. 그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는 책이에요 평생. 빅데이터 인문학 그래서 막 어접할지언 웬만한그 왜냐면 인문학이라는 게 철학이고 철학이라는 게 새로운 걸 탐구하는 건데 옛날 철학가건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게 언어가 불규칙 단어가 어떻게 소멸되는지까지 다 나오는 진짜 어, 웬만 예, 소름 끼쳤어요. 예, 예 진짜 언어학보다 훨씬 대단한 진짜 하, 책인데. 그책 예로 드는 게내 진짜 충격적인 게 나온 거예요. 한, 사, 한 사람의 인생에 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까 따져봤는데 선생님이라는 거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 메릴랜드중가 거기서 국세청이랑 학교 데이터랑 지도를 합쳐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가장 많이 많은,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들의 공통점 뭐냐? 선생님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올리니까그 댓글로 누가 달았어요. 사교육 조장 뻘소리 책을 클릭해 봤어요. 빵빵 초등학교 교사라고 써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아니, 무슨 그게 사교육 주장 무슨 뻘소리예요, 그게. 더해력이 없네. 그러니까 아, 정신 나간 선생님이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그런 선생님 밑에 있는 애들은 아까 그거 뭐예요? 그 데이터에 의 하면은 그 선생님 밑에 지나가는 애는 실패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솔직히 저도 우리 고3 담임 선생님 때문에 인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삼 선생님 조덕식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세요 수학의 진짜 신인데 고삼 그 짧은 기간에 공통 수학 수원 수투를 진짜 처음부터 진도를 쫙다 빼세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공부를 되게 못하는 고등학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학교 이과 친구들이 90명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다잘 됐어요. 음. 삼성도 많이 가고 생각보다 되게 나중에 되게 잘 됐어요. 음. 뭐 공무원도 많이 되고 박사도 몇명 나오고. 어, 되게 잘 됐어 생각보다 의사도 많이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 요소 우리 그그 그, 그, 왜냐하면 우리는 이과가 워낙 코딱지에만 해 갖고 그냥 하나 3반 4반 밖에 이과가 없어요 거기다 심지어 열명은 나중에 예체능으로 빠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쳐요 퉁을 왜냐면은 1 2 3학년 때 이과 문과가 없는데 2학년 때3 4반이 이과 3학년 때3 4반 이과라서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도 그분이 그분이고 그니까 러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잘 됐어요. 거기가. 음. 그다음에 야간 자율학 더 깊게 들어가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열명다 합쳐서 그그 그 250명 다 합쳐서 한 열두 명 정도의 안에 공부를 그렇게 안한 학교인데 우리 선생님이 그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본인이 끝까지 나면서 야간 감독을 하셨어요. 그 친구들은 다잘 됐어요. 진짜. 진짜 다잘 됐어요. 그니까 저는 그거를 저는 저만 따졌을 때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지만 에? 설문가별반 말고 별도의 표본이 너무 작은데 일반화를 해보니까 근데 그 빅데이터로 그 증명을 해줬잖아요 미국에서 그, 그 통계청 자료를 싹다 뽑아다가 아니 우리 그 아,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해가지고 네. 금방 까먹어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슬로우 리딩을 보통 해야 되는데 슬로우 리딩은 네. 책한 권을 완전히 아작을 내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것이 유행하게된 계기가 일본의 한 학교였어요 네. 그 은수저라는 네. 게. 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하나만 해요 은수 저책 하나로. 근데 그거를 들었던 학생들이 이 일본의 핵심 책이 되게 되게 그렇죠. 많은 거예요. 아 그게 또똑 같은 얘기네요. 그니까 그렇죠. 어... 그 말씀 드리니딱 생각이 나네요. 그한 선생님을 네. 통해서 여기서 심박사가 짚고 넘어가줘야 되는 거. 여러분 슬로우 리딩에서 자꾸 책 천천히 읽는 건줄 아시는지 않나? 아 그게, 그게 아니라 제가 짚고 넘어가줘야 <laughs> 네, 네, 모를 네.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슬로우 리딩은 책을 꼼꼼히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네. 그거의 콜로케이션, 제 콜로케이션 한국말로 뭔지 모르는데 그 관련 어휘들을 네.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책이 뭘 인용했으면 그 책도 읽고 나가서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이책인 읽는 것은 느린 거예요. 그렇죠. <laughs> 슬로우 리딩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천천히 한 쪽씩 봐야지. 그런면 의미가 있니다 예. 그게 예. 슬로우 리딩이에요. 실제로 예. 어떤 장소 나가면 그 장소도까지 다 보는 거 심지어. 아 응, 보고. 예. 해서 예. 책에 있는 내용을 몸으로까지 학 습해 보고. 멀티 감각적으로 읽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인은 시간적으로 만만치 않지만 하면 좋습니다만 성인은 먼저 다독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시면 되고 어, 정말 그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슬로우 리딩을 하면 정말 양서를 음. 슬로우 리딩 하면 정말 큰 도움을 받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비판했으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쓰레기 집단이라고 생각하라 물론 그 쓰레기 안에 보석도 있지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교수 집단 특히 지방 대학교 교수 집단 이거는 뭐몇백 번을 얘기해도 뭐뭐뭐한한 일억 한번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미친 놈들 애들 성추행하고 인건비 뜯어먹고 교수가 됐으면은 진짜 한 학생 여, 여전히 한 학생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절망이 되고 미친 놈들이에요. 당장 제일 아시는 아는 분의 아는 친구의 와이프의 아빠가 교수거든요. 한 지방대 교수예요. 아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정치에만 관심 있고 어떻게든. 그안 그러니까 있을라 그러고 그 저쪽에 전라도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안 있을라 그러 어떻게든 서울에 있을라 그러고 미친 거예요 제가 볼때 미친 거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테뉴어 받아갖고 정신 고용돼 갖고 예? 저는 우리 제가 나온 NUS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폴 공립대를 되게 좋아하는 게 거기도 이제 테뉴얼 받으면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다 학업 평가가 나오면은 연봉이 계속 깎여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인 학교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들이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 지도 교수님도 막 교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거는 시 언제적 자료를 계속 써먹고 땜빵하면은 뭐 박사 그 싱가포르 국립대는 연구실 뭐 박사 보고 가서 가르쳐 봐 이런 거는 용납도 안 돼요. 무조건 가끔 교수한테. 해서 뭐 저도 이제 뭐 대학교 중퇴했지만 음. 다녀는 봤죠? 오, 예, 아니, 예, 아니, 예, 오래, 오래 다녔죠. 예, 오래 다녔죠. 나보다 저보다 당연하지. 오랜 오랜 오, 예. 내가 오래 다녔어. 예, 졸업장인거 예, 없을 예, 뿐이야. 재입학을뭐두 예, 예, 예. 그렇죠. 번이나 음, 했는데. 음. <laughs> 근데 음, 아 일단은 교수법 자체가 너무 너무 후져요. 네, 예, 미친 사람. 나 강의를 뭐지? 들으면서 뭐 이렇게 확온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음. 뭐가 시고 계시는 건지, 음. 그러니까 대실망이 대실망. 음. 아니 그러려면 나 그냥 책 읽지. 음. 뭐 뭐하는 건지 진짜. 어 정말 그그또 그분은 책은 되게 안 좋은 책 썼는데 음. 원균 관련된 썼고요 고정도 음. 그 제대로 안된책 음. 썼어요. 그 원균 막 찬양한 책에서 황당했는데 음. 근데 되게 그 뭐지 수업은 대단하셨어요. 음. 그 선생님 한두명 말고는 아예 뭐그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니, 교수면 그래도 강의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최소한 교육학는 독학하셔가지고, 음. 또 매번 매번 음. 어, 교수법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음. 본인이 하는, 어, 그런, 그, 콘텐츠가 음. 우리 대학교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음.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베스트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음. 만약에 연구하실 분 연구만 하시던지 음. 왜냐 강연을 하시면 내가 강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면 강의 책임이 있다면 또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음. 그런 분을 거의 못, 못 봤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 우리 또 말씀드리면 저희 또패친 중에 또 지방에 계시는 음. 교수님 좀 열심히 하시고 음. 또 이번에 저희 책 또 벤치마킹 어, 하셔가지고 어. 하시는 되게 훌륭한 분 네. 많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아닌 분이 정말 더 많다. 거. 그건 어. 어쩔 수가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 때야그거는 일부일 것입니다라는 집단이 있고 음. 이번에 최순실도 음. 솔직히 최순실 걸려서 그렇지 음. 한번 파보면 그 아니라 얼마나 많을 많을까라는 의구 의금이 의물 더 드는 데가 그곳이죠. 예그그 뭐냐 이화여대 봐요 정유라 막 가끔씩 네. 그 또라이 집단이죠. 내가 뭐딴가 얘기할 게없대 예를 들어 당장부터 당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대한 야영규 교수님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훌륭하냐면은 진짜 애들한테 연금비 이런 한푼 안 가고 애들 인건비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시고 애들 꼬박꼬박 운동시키고 대학원인데 아이들이랑 같이 축구도 하고 아직도 배드민턴도 치시고.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거기 친구들은 지금 다잘 됐고 거기 졸업 중국 친구는 중국 생인 중국 학생인데도 삼성 갔다 지금 컬컴까지 갔어요. 음.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그분이 또 순수 국내파예요. 포항공대서 에 박사를 받으셔갖고 너무 훌륭해. 그분 제자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도 있는 반면 같은 학교에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느라고 애들도 안 가르치고. 막 애들 막막막 골프채로 때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근데 그게 또 그게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진짜 그러면서, 애 진짜 애? 그런 게 성균관대 멀쩡한 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미친 사람이, 미친 그 사람. 자, 이게 또 연결되는 게그 서울대학교에서 누가 에이플러스 받나 음. 그책 보면은 네, 지금 다큐멘터리도 봤었는데 그게 핵심은 그거잖아요. 누가 에이플러스 받나 교수가 얘기하는 거를 다 받아 적어서 음. 그렇게 답 적은 사람. 물어봤어요. 그너 체우스 등급 A, 에이프를 받은 애들한테 너네 생각하고 네 생각이 확고해 교수 생각이 하고 달라 그럼 다 뭘로 쓸래 다 그냥 교수 말 쓴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 그 책에 안 나온 한 명이 나오는데 음. 동영상에서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제 그일년형때 점수 되게 안 나왔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사, 이 친구는 되게 자유롭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받으면 그 수업에 플러스 알파까지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되게 즐기면서 했어요 근데 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하고 1년 왜안 나오나 분석을 또 똑똑하니까 응. 봤더니 어, 이거 잘나오는 애들이 안 거죠 응. 교수 말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는 거구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응. 점수가 또안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학년 때? 그냥 똑같이 한 거예요 응. A플러스를 계속 받아요 응. 근데 하는 얘기가 정말 공부가 재미없다고 응. 왜? 자율성을 상실했으니까 아니 내가 자,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해서 대학교 정도 되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자율성 제가 어떻게 정보를 캐치하고 내가 어떻게 의견을 내고 스스로 한번 답변을 내보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교수 그 말을 토시 안 따지고 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모티베이션이 상실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말한 양양교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교수님이 실험 수업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막판에 MIT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와갖고 진짜 라디오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 예요 리시버랑 음.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송수신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조교들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 구현하는 게되게 힘들거든요. 잘안 돼요. 근데 네. 우리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걸려요. 그런 게 자리 잡는데 애들은 더뭐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근데도 끼었고 그거를 수업에 넣는 거예요 그게 교수 정신이거든요 솔직히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지금 하려고 원래부터 원대한 꿈 중에 하나가 원래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게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 <laughs> 모든 강의를 제가 돈을 주고 다 직접 찍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제가 외국에서 예를 들면 전자기학이면 전자기학 뭐 철학 뭐 원론이면 원론 이런 거를 뭐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나중에 해서 거기다가 자막을 붙이는 걸돈 주고 다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뿌려놓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탁탁탁탁탁 들어가 그 카나카데미처럼 저희 우리나라 걸로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되면 한 과목에 두 개씩 정도는 다른 뷰까지 볼수 있게. 그래서 학교 안 다녀도 4학년 커리큘럼까지 자기가 쫙 따라갈 수 있게. 그러고 제가 그거 만들고 죽는 게제 꿈이에요. 결국 궁극 꿈 중에 하나가 그거 돈 있으면 다할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요즘에 교수들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케이무크라고 하는데 느려요. 네. 그거는 그 사람들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는데 그분들 얼음도 없고 그리고 좀더 연구가 돼서 실제적으로 어 강의에서는 실제로 바뀔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음. 실제로 그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계속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연구까지 같이 접목이 되면 되게 좋죠. 그렇게 해서 뭐까지 하면 되냐면은 그그 그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펀딩을 따서 그 다음에 펀딩을 레이징 을 해갖고. 그 과학 과목마다 대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조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월급을 많이 주고 듬뿍 박사과정 학생들로 그게 티칭 어시스턴트거든요. 네. 대표 티칭 어시스턴트를 뭐 진짜 시급을 많이 줘서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판이 되는 거고 학교 가면 뭐만 해야 되냐? 질문만 해야 되는 거. 그럼 교수들 죽어 날 거야, 아주 피똥 쌀 거야, 제가 볼 때. 그렇게 피똥 아서 교수 사표 쓰게 만들어야 돼요. 질문 대답 못하면 나오게 해야 돼.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교수보다 더 썩은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대학교를 움직이는 그 이사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직도 하나 교수들의 변명을 해주자면 가르쳐야 되는 시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그걸 좀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 로드가 너무 많아서 연구랑 그걸 갈치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는 우리나라 반밖에 안 가르쳐요. 한개반요 정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세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수 입장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수를 더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렉처러 그러니까 시간 강세 말고 풀타임 렉처러 전담 강사를 맞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담 강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외국은 렉처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렉처를 좋아하는 사람 이 렉처만 하는 거예요 강의만.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썩어 빠져갖고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내부에서 안 되면 어떻게 아까 우리 배웠죠?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 없으면 외재적 동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도 또 깨어있는 이화여대 교수인가 아 한국외대 교수가 똑똑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서문 까만 뉴스만 나온 거 봤는데 자기 강의를 다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고 강연 듣고 와서 수업시간에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실제로 어떤 분은 그그 그 서울대학교 A플러스도 그거 쓰신 분이 지금 소장님이시만 음. 원래 교수였을 때뭐 했냐면 부, 그때 부교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뭐 했냐면 어 자기가 답변하지 못할 음. 질문 하면 A플러스입니다 음. 이게 이제 다른 분도 다른 대학의그또 똑같이 하시더라고 이분은 평소 때는 본인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음. 그리고 질문을 쓰게 하고 나중에는 질문 대결을 해요 음. 그러니까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던 그 당신이 막 중문 학만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 중에 하는 거죠 음. 교수님이 그 결절의 날 전까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가 지면 안 된다 음. 애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난 이길 자신이 있다 음.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다 끝났을 때에는 그 질문만 다 모아가지고 음. 진열을 딱 합니다. 음. 마지막 수업 뭐냐면 그 학생들이 했던 질문을 다이 조교를 하, 해가지고 적게 만드는 거예요. 음. 이거를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질문 음. 전시회. 훌륭하네 아주. 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와가지고 어 내가 이런 질문을 했다니. 음. 하면서 어떤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낼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큰걸 배우죠. 또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해답하는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또 우리 기업 파트에 나오죠. 쉽게 외우면 쉽게 읽지만 어렵게 외우면 어렵게 읽기가 어렵다. 음. 예, 질문을 찾고 답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보를 찾아야 되고 해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그 어 과목의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억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러니까 좋은 교수도 많아요. 확실히 일단 좋은 교수 하나 생각나는 게 항상 수업을 할 때, 아 학기를 시작할 때 이거 풀면 A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교수는 사실 그 정도 하나 던져놓고 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걸 풀면 이거 수업을 다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죠그 그 친구가 뭐하루 시간 낭비에 그 수업을 구구절도 듣게 하고 해요. 그 동영상을 다 만들면 돼그 그까지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솔직히 법으로 제도화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안돼 이거는. 그런 거가 좀 똑똑한 교육 출신자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거 법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누가 봐도 다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 좀 미친놈이거든요 제가 볼때 제가 볼때 빨갱이 아닌가 조사해 봐야 돼 진짜 에? 국정원에서 조사해 봐야 돼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들 에? 아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볼때 아니면 그 정도 난이도에 진짜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죠 페르마의 정리 정리하면 그 귓방맹이 한대쳐 맞는 거고 그거 이제뭐십대 수학 난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받으면 걔가 교수하지 그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어 성장할 수 있, 있게끔 교수법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음. 그러한 뭐 아니 외부 교육이랄지. 그거, 아니...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동기부여가 되고 아. <laughs> 교육도 받고 음. 어 그러면서 계속 업이리가 되면은 그야말로 나라의 어떤 전반적으로 국격이 상승되는 음. 거잖아요. 국기 상승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원하면 뭐 있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자원이 금에서 다이아몬드로 레벨이 바뀌는 거예 실버에서 골드로 가고 골드에서 다이아몬드로 가는 거예요 롤 올라가는 거랑 똑같네 그쵸? 그렇죠? 그 승격 되는 거예요 그게 쩔리해가지 쪼리에서... 그러니까 마스 되고 챌린저 되는 아니 에서 그러니까. 짱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 다닐 때랑 우리 아버지 다닐 때랑 학교가 똑같으니 이게 뭐 됩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위에 최준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 빨리 다 도려내고 교수들도 제가 아까 말했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고쳐주고 렉처럴더 많이 뽑고 근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음. 교수는 지식인이에요. 음.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다른 거 보여줘야죠. 음. 분명히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음. 솔직히 그거는 극복하지 못할 거상 생각이 니다 음. 극복할 수 있어요. 음. 극복 못할게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니 교수님들 또, 또 박사기 받으시고 네. 어, 신박사님 네. 박사잖아요. 디펜스 좀 쳐준 거예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것이 네. 있다라 우리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극복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저는 그래서 그 야인 교수님 같은 사람 만나면 그러네 총장 하셔야 된다고. 아 근데 그 정치가 힘드니까 안 하고 싶다고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난 그런 분이 총장해야 된다고. 그것도 생각하면. 그런 거 올라가면 다 정치가 네. 필요해요. 뭐 대한 체육 체육회도 다 정치가 필요하고. 아, 내가 어? 진짜 진짜 제가 이거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은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요 아니 요번 아 요번 파트 <laughs> 핵심이 뭐냐면은 동기의 연료는 뭐다? 자율성이라는 음. 거예요. 교사 얘기 교수 얘기 여러분 얘기 이게 다 뭐로 엮인 거냐면은 모두가 자율성이 없고 능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다 먹고사니즘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애들을 자율성을 주지 않고 다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엮여 있어서 오늘 약간 책이 안 나온 사회적 뷰로 동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 지금 멘티들 보면은 매일 같이 지금 열아홉 명이 한 명을 탈락했으니까 열아홉 명이 매일 같이 그 시간 단위로 레포트를 막 새벽 세 시에도 적어내거든요. 그 자율성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훌륭해. 요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율적으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이 자율성이 진짜 핵심인데 그 핵심을 잡고 있는 교사나 교수 집단이 이거를 못 깨우치면은 어림도 없다요. 그거를 바꿀라면 사회 의식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거 시작은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데모하는 것도 당연히 뭐 하고 뭐다 해야 되지만 제일 학생들이 해야 될 싸움은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학생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고 같이 그 친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친구를 바라볼 게 아니라 교수의 답을 바라보야 되는 게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애를 쳐다보죠. 그렇죠. 뭐쟤 뭐하냐 지금 빨리 지금 수업 빨리 꺼내야 되는데 아 저도 사실 됐는데. 대학교 댕겨가면서 수업은 열심히 들었지만 <laughs> 그한 40%만 빼고 수업에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들어서 나도 가서 필기나 하고 왜냐면 왜 필기를 해요? 그것만 공부하려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그게 편하니까 교과서도 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어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바뀌어요. 그랬으니까 중퇴하고 네. 그냥 포기했던 거지 네. 그거는 아니 게임 에갖고 <laughs> 아니 그니까 <laughs> 내가 질문을 던졌어 봐 맞아 게임은 능